자, 금양입니다. 금양에 2차 편입의 문자를 발송을 할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 거래량 부분이 전일 일단 1000억을 넘겼어요. 1000억을 넘기면서 500만 주 수준 거래량, 오늘 그 정도만 수반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좀못 미쳐요. 그리고 어차피 주간 단위 거래량을 넘길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봉 단위의 기준에서 지금 금양의 흐름이 어떻게 되세요? 잉태형의 기준에 주봉 단위의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은 일자별로 500만 주를 터진 일자별로 500만 주를 터트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살짝 흐름의 갭을 좀 만들어 주면서 출발이 된다. 2차전지 전체가 좀 강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거래가 수반되는 그 흐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정 범위에 이제 수급 개선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의 거래량은 최소 범위의 하루의 거래량 1000만 주씩이 한 번씩 터져줘야 돼요. 사실은 1000만 주씩 터지는 날이 나와야 주간 단위에서 3000만 주가 넘겨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0만 주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주봉상의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이 3000만 주가 넘겨진다면 상당한 변동 탄력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간 기준에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이면 추세 범위는 뭐 2만 8천억까지는 조금 넉넉하게 열려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준의 변동성의 기준, 그 흐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보자. 그 내용인 거고, 12월 이후에 낙폭이 좀 심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12월 이후에 그 낙폭이 이제 심화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단은 일본 기준에 이제 갭상승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몸통을 뭐 훼손시킨 범위가 아니고 주봉 기준에서 잉태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전의 고점을 이제 세게 들어올리려면 사실 새로운 명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회사 차원에서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추세 범위 기준으로 좀또 끼가 있는 종목으로서의 기준으로 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 어차피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이다. 미래 나노텍의 변동성보다는 일정 범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1차적인 매수가 전일 금양이 기준에 24,500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좀 높게 형성이 됐어요. 변동성의 크기를 윗방향으로 보고 높게 이제 그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평단이 지금 수준으로 돼버렸어요.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뭐 조절을 좀 일정 범위 잡아주실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금양의 경우 오늘 1차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제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25,100원, 높게 설정되신 분들이 25,100원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5,700원에 들어섰으니까 지금 단가 수준에서 일단은 2차 편입 2%에서 5%는 들고 가보자, 비중을 조금 늘려나 보자 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너무 무리수를 둬서 편입 단가를 설정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신규 편입자 기준에서는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제 5%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전체적인 평균 단가 요 정도 수준에 맞춰놓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27,000원 설정을 잡아놓고, 손절 범위는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2, 3% 정도의 기준을 잡는데, 24,000원대 중초반이 되겠죠. 24,500원, 뭐 24,000원 그런 기준에 2차전지의 전체적인 흐름과 뭐 테슬라가 조정받으면 뭐 동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2차전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금양 자체적인 수급 범위의 기준, 거래량의 비중, 그런 걸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할게요. 그래서
24,900원에 예, 전체적으로 문자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중이긴 한데 예, 올려드리고 영상 올려드리고 차트 간단하게 뭐 자르죠. 그래서 주봉에서는 일단은 잉태형의 기준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것을 확인하자. 그래서 중립입니다. 아직까지는 잉태형이기 때문에 잉태 확인형의 거래량의 수반 여부를 꼭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요 거래량 부분과 요 매직 신호 부분, 그다음에 캔들의 요 기준 설정 범위. 그러려면 거래량은 이따시만큼 터져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의 비중도 과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폭의 비중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니까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 나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 뭐 LG화학이 있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분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미래나노텍이 더 좋아 보여요. 그것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에서의 흐름을 가져가자라는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봉상의 기준에 조금만 돌려놓고 끝나면 이제 갭이 발생되니까 그갭 부분에 대한 해석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주봉 기준만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